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을 지낸 전북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총선 채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낙선하고 재기를 노리는 복귀 무대인 셈인데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 출사표를 던진 건 3선을 지낸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입니다. 그래도 경험이 있고 힘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아서 사실 고심 끝에. 이상직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은 총선 출마에 앞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총선 출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지역 행사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 시점을 놓고 저마다 셈법이 다른 건데 지역구를 떠났던 이강래 전 사장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는 상황. 반면 지역위원장 자리에 측근을 앉힌 이상직 김성주 이사장은 대체로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각종 의혹과 잡음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도 관건입니다. 이강래 전 사장은 가족회사 특혜 논란과 노조 갈등 문제, 이상직 이사장은 명절 선물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부담입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공단 직원들이 노인정에 상품권을 준 게 문제가 돼 오해를 낳았습니다. 유권자들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어떠한 역할들을 했고 또 어떠한 공로가 있었고 또는 후과가 있었는지 먼저 지난 총선에 출마해 낙선한 뒤 문재인 정부에 기용된 전북 출신 공공기관장들. 유권자들이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